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는 역시 인간이라는 것이 여전히 무서워서 가게 손님들을 만나려면 술을 한 잔 벌컥 마시고 나서가 아니면 안 되었습니다. 무서운 것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도 저는 매일 밤 가게에 나가서 어린아이가 두려움을 느낄 때 손 안에 작은 동물을 오히려 더 꽉 움켜쥐는 것처럼 술에 취해 가게 손님들에게 유치한 예술론을 펼칠 정도가 되었습니다. 만화가. 아, 그러나 나는 큰 기쁨도 큰 슬픔도 못 느끼는 무명 만화가. 나중에 아무리 커다란 비애가 찾아올지라도 상관없다. 거칠고 큰 기쁨을 맛보고 싶다고 내심 초조해하고 있었지만 당시 제 기쁨은 고작 손님하고 얘기나 나누고 손님한테서 술을 얻어 마시는 것뿐이었습니다. 교바시로 옮겨 이런 구질구질한 생활을 1년 가까이 계속하고 아동 잡지뿐 아니라 여기서 파는 조악하고 음란한 잡지 같은 데까지 만화를 싣게 된 저는 정사 이후 살았다는 의미의 조시 이키타라는 실없기 짝이 없는 필명으로 추잡한 나츠와 따위를 그리고는 거기에 대개 루바이 아트의 식구를 붙였습니다. 쓸데없는 기도 따위 그만두라니까. 눈물 흘리게 만드는 것 따위 벗어던져 버려. 자, 한잔하자고. 좋은 일만 떠올리고 쓸데없이 신경쓰기 따위는 잊어버려. 불안과 공포 따위로 사람을 겁주는 놈들은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가 두려워 죽은 자의 복수에 대비하려고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계략을 꾸미지. 불러라. 술 넘치니 내 가슴도 기쁨으로 충만하고 오늘 아침 깨어나니 황량하기만 하네. 기이하다. 하룻밤 사이에 달라진 이 기분이라니. 뒤탈 따위 생각하는 건 그만둬. 멀리서 울리는 북소리처럼 왠지 그 녀석은 불안해. 방귀 낀 것까지 일일이 죄로 친다면 못 살지. 정의가 인생의 지침이라고. 그렇다면 피로 물든 전쟁터에 암살자의 칼끝에 어떤 정의가 깃들어 있다는 건가. 어디에 지도의 원리가 있는가. 무슨 예지의 빛 있는가. 아름답고도 끔찍한 것은 이 세상이니 연약한 사람의 지식은 짊어질 수 없을 만큼의 짐을 짊어지지.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정욕의 씨가 심어진 탓에 선이다, 악이다, 죄다, 벌이다 하며 저주받을 뿐 눌러 꺾을 힘도 의지도 점지받지 못한 탓에 어쩌지도 못하고 그저 갈팡질팡할 뿐. 어디를 어떻게 싸다니고 있었던 게야. 뭐 비판, 검토, 재인식, 헛된 꿈을, 잊지도 않은 환영을. 에헤, 술을 안 마셨으니 모두 헛된 생각이라고. 어때, 이 한도 끝도 없는 하늘을 보렴. 그 가운데 콕 떠 있는 점이라고. 이 지구가 뭐 때문에 자전하는지 알 게 뭐야. 자전, 공전, 반전도 마음대로라고. 모든 곳에서 지구한 힘을 느끼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속에서 동일한 인간성을 발견하는 나는 이단자라나 봐. 모두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라고. 아니면 상식도 지혜도 없는 거라고. 살아있는 육신의 기쁨을 금하고 술을 못 먹게 하고. 됐어, 무스타파. 나 그런 거 끔찍히 싫어해. 그렇지만 그 시절 저에게 술을 끊으라고 권하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안 돼요. 매일 대낮부터 취해 계시면. 바 건너편에 있는 작은 담배 가게에 17, 18 정도 되는 아가씨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요시코라고 불리는 얼굴이 하얗고 덧니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담배를 사러 갈 때마다 웃으면서 충고를 하곤 했습니다. 왜 안 되지? 뭐가 나빠? 사람의 아들이여, 술을 실컷 마시고 증오를 없애라. 없애라. 없애. 라는 페르시아의 옛 격언도 있어. 에이, 그만두자. 지치고 슬픈 가슴에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은 다만 거나하게 취하게 하는 옥잔이라고. 알겠어?
모르겠어요. 이 녀석 키스할 테다. 해줘요. 겁을 내기는커녕 아랫입술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바보, 정조관념이. 그러나 요식고의 표정에서는 분명 아무에게도 더럽혀지지 않은 천연 냄새가 났습니다. 새해가 되고 매섭게 추웠던 어느 날 밤, 저는 취한 채 담배를 사러 가다가 담배가게 앞 맨홀에 빠졌습니다. 요식고 살려줘! 하고 소리쳤더니 요식고가 저를 끌어내 오른쪽 팔에 입은 상처를 치료해줬습니다. 그때 요식고는 차분하게 너무 많이 마시네요 라고 웃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죽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다쳐서 피가 나고 불구자가 되는 것은 절대 사절이었기 때문에 요식고한테 치료를 받으면서 이젠 술을 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끊겠어. 내일부터 한 방울도 마시지 않을 거야. 정말? 꼭 끊을 거야. 끊으면 말이야. 요식고, 내 각시가 돼줄래? 각시에게는 농담이었습니다. 물이죠. 물이란 물론의 준말입니다. 모던 보이의 준말 모보라느니, 모던 걸의 준말 모가라느니, 당시에는 여러 가지 준말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좋아, 손가락 걸고 약속하자. 틀림없이 끊을게. 그리고 다음날 저는 또 대낮부터 술을 마셨습니다. 저녁 나절 비틀비틀 밖으로 나가 요시코네 가게 앞에 서서 외쳤습니다. 요시코, 미안. 마셔버렸어. 어머, 장난치지 마요. 술 취한 척하고. 이런, 했습니다. 술 기운이 확 달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정말이야. 정말 마셨다고. 취한 척 하는 게 아니야. 놀리지 마세요. 못됐어. 전혀 의심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보면 알 텐데 말이야. 오늘도 대낮부터 마셨어. 용서해줘. 연기도 잘하시네. 연기가 아니라니까, 바보. 키스할 테야. 해봐요. 아니야. 내게는 자격이 없어. 각시가 되어달라고 한 것도 단념하는 수밖에. 얼굴을 봐. 빨갛지? 정말로 마셨다니까. 그야, 석양이 비치니까 그렇죠. 날 속이려 해도 안 될걸요? 어제 약속했는데 마실 리가 없잖아요. 손가락 걸고 약속한 걸요. 술을 마셨다니.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어두컴컴한 가게 안에 앉아서 미소 짓고 있는 요시코의 하얀 얼굴. 아, 더러움을 모르는 처녀성의 숭고함. 나는 여태껏 나보다 어린 처녀랑 자본 적이 없다. 결혼하자. 그래서 나중에 아무리 큰 비애가 닥친다 해도 상관없다. 난폭할 만큼 큰 기쁨이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상관없다. 처녀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바보 같은 시인들의 달콤하고 감상적인 환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세상에 정말로 존재하는 것이었구나. 결혼해서 봄이 되면 둘이서 자전거 타고 아우아 폭포를 보러 가야지 하고 그 자리에서 결심하고 소위 단칼 승부로 처녀성이라는 요식고의 꽃을 훔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윽고 결혼했고 그로써 얻은 기쁨은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었지만 그 후에 온 비애는 처참이라고 해도 모자랄 만큼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컸습니다. 저에게 세상은 역시 바닥물을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결코 그런 단칼 승부 따위로 하나부터 열까지 결정되는 손쉬운 곳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호리끼와 나, 서로 경멸하면서 교제하고 서로를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세상의 소위 교우라는 것이라면 저와 호리끼의 관계도 교우였음은 틀림없습니다. 저는 교밭이 스탠드바 마담의 의협심에 호소하여 여자의 의협심이라니 기묘한 표현입니다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적어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그 의협심이라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대체로 겁 많고 거칠에만 차리고 인색했습니다. 담배가게의 요식구를 내연회처로 맞을 수 있었고 스키지의 스마다강 근처에 있는 목조로 된 작은 2층 건물의 1층에 방을 얻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술을 끊고 슬슬 제 고정직이 되기 시작한 만화 그리기에 정성을 쏟고 저녁 식사 후에는 둘이서 영화도 보러 가고 돌아오는 길에는 다방 같은 데 들르기도 하고 또 화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보다는 저를 마음속으로부터 믿어주는 이 어린 신부가 하는 말을 듣고 그 행동을 바라보는 것이 즐거워서 어쩌면 나도 차차 인간다운 존재가 되어서 비참하게 죽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달콤한 생각이 희미하게 가슴속을 덮여주기 시작하던 참에 호리끼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요생마, 이런, 그래도 좀 철난 얼굴이 됐네. 오늘은 고엔지 여사로부터의 심부름인데 말이야. 말하다 말고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부엌에서 차 준비를 하고 있는 요식고 쪽을 턱으로 가리키면서 괜찮아? 하고 묻기에 저는 괜찮아, 무슨 얘기를 해도 상관없어 라고 침착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사실 요식고는 신뢰의 천재라고 부르고 싶을 만큼 교바시의 바 마당과의 관계는 물론 제가 가마쿠라에서 저지른 사건에 대해 말해줘도 스네코와의 사이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거짓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노골적으로 말했는데도 요식고한테는 그것이 전부 농담으로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우쭐거리는군. 뭐 별 얘기는 아니고 말이야. 가끔은 고엔지 쪽에도 놀러와 달라는 말씀이더군. 잊을만 하면 기이한 새가 날아와 기억의 상처를 부리로 쪼아 터뜨립니다. 그러면 금세 예전의 죄와 부끄러운 기억들이 생생하게 눈앞에 펼쳐지면서 왁 하고 소리치게 될 것 같은 공포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실까? 내가 물으면 좋지, 대답하는 호리끼. 저와 호리끼 둘의 겉모습은 닮았습니다. 똑같은 인간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건 여기저기 싼 술을 마시러 다닐 때의 이야기일 뿐입니다만 어쨌든 둘이 얼굴을 마주하면 금방 똑같은 모습, 같은 수준의 개로 변해서는 눈 내리는 시가지를 싸돌아다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옛정을 되살린 꼴이 되어 교바시의 작은 바에도 함께 갔고 끝내는 거나하게 취한 개 두 마리가 되어 고엔지의 시집곤의 아파트에도 찾아가서 자고 오게끔 되었습니다. 잊히지도 않습니다. 찌는 듯이 무더운 여름 밤이었습니다. 호리끼가 저녁 무렵 후줄근한 유카타를 입고 스키지에 있는 저희 집에 와서는 오늘 그럴 만한 일이 있어서 여름 양복을 전당포에 잡혔는데 노모가 알면 곤란하다, 빨리 되찾고 싶으니 무조건 돈을 꿔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저한테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여느 때처럼 요식구한테 자기 옷을 전당포에 들고 가게 해서 돈을 마련해 호리끼에게 빌려주고 그러고 나서도 돈이 조금 남기에 그 돈으로 요식구한테 술을 사오게 해서 가끔 스미다 강에서 약하게 불어오는 시궁창내 나는 바람을 쏘이며 아파트 옥상에 실로 구질구질한 남양 연회 자리를 차렸습니다. 그때 저희는 희극명사, 비극명사 알아맞히기 놀이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발명한 놀이로 명사에는 모두 남성명사, 여성명사, 중성명사 등의 구별이 있는데 그렇다면 희극명사, 비극명사의 구별도 있어야 마땅하다. 예컨대 증기선과 기차는 둘 다 비극명사고 전철과 버스는 둘 다 희극명사다. 왜 그런지를 이해 못하는 자는 예술을 논할 자격이 없다. 희극에 하나라도 비극명사를 삽입하는 극작가는 그것만으로도 낙제, 비극의 경우도 똑같다는 논법입니다. 자, 준비됐어?
담배는? 제가 묻습니다. B. 호리끼가 이런 지하에 대답합니다. 약은? 가루약이야 알약이야? 주사. B. 그럴까? 호르몬 주사도 있는데 말이야. 아니야. 단연코 B지. 주사바늘이라는 게 우선 훌륭한 B 아닌가? 좋아. 인정해 주지. 그렇지만 자네, 약이나 의사는 말이야. 그래 보여도 제법 희라고. 죽음은? 희. 목사도 중도 그렇지. 아주 잘했어. 그리고 삶은 비지. 아니, 그것도 희. 아니야. 그렇게 되면 모든 게 희가 돼버려. 그럼 하나 더 묻겠는데, 만화가는? 설마 아니 희라고 하지는 않겠지? 비비. 대비극 명사. 뭐야, 대비는 자네 쪽이지. 이런 시시껄렁한 익살이 되어버리면 재미없습니다만, 저희는 그 놀이가 일찍이 온 세상의 살롱에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극히 재치있는 놀이라고 득이 만만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저는 이와 비슷한 유희를 또 하나 발명했습니다. 그것은 반의어 맞추기였습니다. 검정의 반의어는 하양, 그러나 하양의 반의어는 빨강, 빨강의 반의어는 검정, 꽃의 반의어는? 내가 물으면 호리끼는 입을 일그러뜨리고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화월이라는 요리집이 있으니까 달. 아니야, 그건 반의어가 아니야. 오히려 유의어지. 별과 제비꽃도 유의어잖아. 반의어가 아니라고. 알았어, 그러면 꿀벌이다. 꿀벌? 물 안에 개미던가? 뭐야, 그건 그림의 모티브라고. 얼버무리려 들면 안 되네. 알았다. 꽃에는 떼구름. 달의 떼구름이겠지. 그래 그래. 꽃의 바람. 바람이다. 꽃의 반의어는 바람. 졸려라군. 그건 난이와 붓이 가사 아니야? 출신을 알만하군. 아니, 비파다. 더 졸려래. 꽃의 반의어는 말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꽃같지 않은 것. 그것을 들어야지. 그러니까, 아, 그... 잠깐. 뭐야, 여자군? 내친김의 여자의 유희어는? 창자. 자네는 참 시를 모르는군. 그럼 창자의 반의어는? 우유. 야, 그건 좀 괜찮은데. 자, 그런 식으로 또 하나. 부끄러움의 반의어. 모렴치지. 유행 만화가 조시 이키타. 호리끼 마사오는? 이때쯤 되면 두 사람 다 점점 웃음을 잃어버리고 술에 취했을 때 특유의 유리 파편이 머리에 가득 찬 것 같은 음산한 기분이 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건방진 소리 하지 마. 나는 아직 너처럼 우라줄에 묶이는 치욕 같은 건 겪은 적이 없어. 흠칫했습니다. 호리끼는 내심 저를 제대로 된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겁니다. 단지 저를 죽어야 할 때를 놓친 쓸모없고 모렴치한 바보의 화신, 말하자면 살아있는 시체로밖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호리끼에게는 쾌락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면 그뿐인 교우였다고 생각하니 아무리 저라도 기분이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호리끼가 저를 그렇게 보는 것도 당연한 것이, 저는 옛날부터 인간 자격이 없는 어린아이였던 것입니다. 역시 나는 호리끼한테조차 경멸받아 마땅한지도 모른다고 고쳐 생각했습니다. 죄, 죄의 반의어는 뭘까? 이건 어렵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법이지. 호리끼가 태연히 그렇게 대답하기에 저는 호리끼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가까운 빌딩에서 명멸하는 네온사인의 붉은 빛을 받아 호리끼의 얼굴은 무서운 형사처럼 위험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어이가 없어져서 소리쳤습니다. 자네, 죄라는 건 그런 게 아니야. 죄의 반의어가 법이라니.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 정도로 안이하게 생각하며 시치미를 떼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형사가 없는 곳에 죄가 꿈틀거린다지. 그럼 뭔데? 신이야? 자네한테는 어딘지 목사 같은 구석이 있어. 기분 나쁘게. 자자. 그렇게 쉽게 처리하지 말자고. 둘이서 좀 더 생각해보자. 그렇지만 이건 재미있는 테마 아닌가? 이 테마 하나에 대한 대답만으로도 그 사람의 전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설마 죄의 반이어는 선이지. 선량한 시민, 즉 나 같은 것이지. 농담은 그만두자고. 선은 악의 반이어지 죄의 반이어는 아니야. 악과 죄는 다른가? 다르다고 생각해. 선과 악의 개념은 인간이 만든 것에 지나지 않아. 인간이 멋대로 만들어낸 도덕이라는 것을 말로 표현한 거지. 말이 많군. 그렇다면 역시 신이겠지. 신. 뭐든지 신으로 해두면 틀림없어. 아, 배가 고픈데. 지금 아래층에서 요식구가 잠두콩을 삶고 있어. 저런 고마워라. 내가 좋아하는 거야. 저는 양손을 머리 뒤에 베고 벌렁 누웠습니다. 자네는 죄라는 것에 전혀 흥미가 없는 것 같군. 그야 그렇지. 너 같은 죄인이 아니니까. 나는 남봉은 즐겨도 여자를 죽게 하거나 여자한테서 돈을 우려내거나 하지는 않거든. 죽인 게 아니야. 우려낸 게 아니야 하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희미한 그러나 필사적인 항변의 소리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러나 아니, 내가 나쁜 거라고 금방 다시 고쳐 생각해버리는 이 버릇. 저는 아무리 해도 정면으로 맞서서 당당하게 토론을 하질 못합니다. 술에 음침한 취기 때문에 시시각각 마음이 험악해지는 것을 간신히 억누르면서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지만 감옥에 가는 일만이 죄는 아니야. 죄의 반이어를 알면 죄의 실체도 파악될 것 같은데. 신, 구원, 사랑, 빛. 그러나 하느님한테는 사탄이라는 반이어가 있고 구원의 반이어는 고뇌일 테고 사랑에는 증오, 빛에는 어둠이라는 반이어가 있고 선에는 악, 죄와 기도, 죄와 회개, 죄와 고백, 죄와... 아, 전부 유효야. 죄의 반이어는 대체 뭘까? 죄의 반이어는 꿀이지. 꿀처럼 달콤하거든. 아, 배고파. 아무거나 먹을 것 좀 갖고 와. 자네가 갖고 오면 될 거 아니야? 거의 태어나서 처음이라고 할 만큼 격렬한 노여움의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래? 그럼 아래층에 가서 요식고 씨하고 둘이 죄를 저지르고 오겠어. 토론보다 실제 답사. 죄의 반이어는 꿀에 절인 콩. 아니, 삶은 콩이던가? 저는 거의 혀가 잘 돌아가지 않을 만큼 취해 있었습니다. 맘대로 해. 아무데건 가버려. 죄와 공부. 공복과 콩. 아니, 이건 유의어인가? 호리끼는 되먹지 않은 소리를 하며 일어났습니다. 죄와 벌. 도스토옙스키. 언뜻 이 생각이 머리 한쪽 구석을 스치자 흠칫했습니다. 만일 저 도스토 씨가 죄와 벌을 유의어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반의어로 병렬한 것이었다면 죄와 벌. 절대 서로 통할 수 없는 것, 얼음과 수처럼 융화되지 않는 것, 죄와 벌을 반의어로 생각했던 도스토옙스키의 바닷말, 썩은 연못, 낱마의 그 밑바닥. 아, 알 것 같다. 아니야, 아직. 하며 머리에서 주마등이 빙글빙글 돌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봐, 엉뚱한 잠두콩이야. 이리 좀 와봐. 호리끼의 목소리도 안색도 변해 있었습니다. 방금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아래층으로 내려가자마자 되돌아온 것입니다. 뭔데? 묘하게 살기 등등해진 우리 둘은 옥상에서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2층에서 다시 아래층,
우리 방으로 내려가는 계단 중간에서 호리키가 멈춰서더니 봐!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우리 방 위에 작은 창이 열려 있었고 그곳으로 방안이 보였습니다. 전기불 아래 두 마리 짐승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찌러찔 현기증이 나면서 이 또한 인간의 모습이야. 이 또한 인간의 모습이야. 놀랄 것 없어. 등등의 말을 거친 호흡과 함께 마음속으로 중얼거리고는 요식구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계단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호리키가 커다랗게 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혼자 도망치듯 다시 옥상으로 뛰어올라와 드러누워 비를 머금은 여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그때 저를 엄습한 감정은 노염도 아니고 혐오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엄청난 공포였습니다. 묘지의 유령 따위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신사의 삼나무 숲에서 흰 옷을 입은 신령과 부딪혔을 때 느낄지도 모를 아무 소리도 안 나오게 만드는 고대 거칠고 난폭한 공포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부터 새치가 나기 시작했으며 점점 더 모든 일에 자신감을 잃게 되었고 점점 더 한없이 인간을 의심하게 되었고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일체의 기대, 기쁨, 공명 등에서 영원히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로 그것은 제 생에 있어서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정면에서 정수리에 치명타를 입었고 그 뒤로 어떤 인간에게 접근하더라도 그때마다 그 상처가 쓰라린 것이었습니다. 동정은 가지만 자네도 이 일로 이제 조금은 뼈저리게 깨달았겠지. 이제 나는 두 번 다시 여기에 안 올 거야. 이건 마치 지옥 같군. 그렇지만 요시코 씨는 용서해 줘라. 자네도 어차피 신통한 녀석은 아니잖나. 신뢰하네. 거북한 장소에 오래 머물러 있을 만큼 멍청한 호리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혼자 술을 마시고 꺼이꺼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얼마든지 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